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골프 그립 교체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 교환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제 그 주문한 게 왔거든요. 자, 가위, 뭐 벌레, 컵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우선 이거 자를 건데, 자르실 때 이게 이제 칼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야 안 다칩니다. 이렇게 들어오면 큰일 나요. 많이 나갔어요. 지금 보시면. 많이 파져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제 바꿀 거라서 칼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은 그냥 막 넣어버리지 마시고요. 막 넣어버리면 이 샤프트 나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 다 걸어가지고 이거를 약간만 이렇게 조금 돌리세요. 이쪽으로 약간만 돌려가지고 샤프트 좀안 걸리게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세요.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. 자, 가시면 이렇게 딱 벌어져요.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기스가 났거든요. 약간 여기 기스가 났는데 보일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제가 처음에 할때 그랬어요. 처음 할 때, 잘 못할 때. 지금은 조금 몇번 해가지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 샤프트 위쪽은 조금 키스가 나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. 자, 뜯고 나면 좀 지저분합니다. 여기가 지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하지 마시고, 자, 솔벤트를 조금만 뿌립니다. 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.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죠? 왼손으로 표시를 딱 합니다. 그 다음에 테이프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요. 위에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. 구멍. 이 구멍 부분을 잘 막으셔야 돼요. 여기서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딱 막으셔야 돼요. 그래야 비가 와도 이제 그립 끝으로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. 자르면 되겠죠.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야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끝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만듭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. 위에는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잡아요. 솔벤트를 이제 붓는데 부으실 때 너무 작게 부으시면 이거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한요 정도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 이렇게 맞고 오른손으로 치세요. 오른손으로 부어야 되니까.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한번, 원래는 이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드린다고 뺐거든요.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잡고 흔듭니다.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샤프트 세우고, 이런 식으로 세우시고,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손 놓고 부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게 얼마 안 들어갔네요, 보니까. 제가 지금 부은 게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많이 못 넣은 것 같은데. 이러면 지금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조금 부어주는 게 좋아요. 여기다가 약간만 샤프트에다가 이렇게 조금 부어주시고, 그 마지막에 조금 부어주시고. 지금 제가 이제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하셔야 돼요. 붓고 난 다음에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. 그래서 되게 되고 쭉 붑니다. 자, 이렇게 밀어 넣어요. 일단
위로 놓고 밑에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밑에 부분은 쳐주세요, 이 식으로. 그래야 들어갑니다. 딱 잘 들어갔어요, 지금 보니까. 흰색도 보이네요, 딱 보니까. 테이프도 보입니다, 약간 보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좀 얇게 써주시고 싶은 분들은 그립을 잡고 이렇게 보시면 이 테이프가 지금 이 테이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쭉 내려볼게요.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긴 하거든요, 뒤로. 쭉 꽈져요, 다시. 그런데도 이걸 조금 밑에 쭉 밀다 보면은 그립이 좀 얇아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그립을 좀 얇게 쓰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얇은 그립 사지 마시고 일반 그립 사셔가지고 조금 밀면 돼요. 안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정렬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. 이 보시면 되게 지저분해요. 이런 데 보시면 그죠?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끈적거려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얇게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쭉 밀어도 이게 이제 금방 올라와 버리거든요.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게 안에 그 용액이 날아가면서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덜 밀려요. 그래서 한번 닦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조금 밀어주시면 앞으로 쭉 나갑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정렬하시고요.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정렬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립을 한 1년, 2년 정도만 거의 가서 맡긴 것 같고 그 이후는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다 가른 것 같거든요. 물론 이거 뭐 그림의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수하게 되면은 그 스윙 웨이트도 바뀌고 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뭐 제가 느낄 만한 그런 실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립의 이제 그 뭐야 무게 정도만 비슷한 게 맞춰가지고 갈고 있습니다. 드라이브도 갈고 해야 돼서 오늘 둘 다 갈았어요. 드라이브도 갈고 우드도 갈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는 내일 이제 스크린 골프 치러 가죠. 베스트 스코어 내야 되겠습니다. 이거 가지고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